저는 일단 쉬어서 그냥 잘 와닿았을 수도 있는데 자유론이라는 책이 결코 쉽지는 않은 책인데 나름 이렇게 쉬운 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자유랑 개별성 부분에서 많이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맞다, 다수의 생각이 맞다 이런 식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자유론이란 책에서는 99명이 예스라고 해도 한 명이 노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 개별성이, 그 시대 18세기 이제 영국의 이제 철학자인데 개별성이 점점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남들이 그냥 다니까 따라하고, 뭐 옷이나 뭐 학점 따는 것도 그렇고 어디 학원 다니는 것도 그렇고 5학년수도 그렇고 그냥 다 유행 따라서 개별성 없이 이렇게 사는데 그게 너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 그래서 자유론을 보고 많이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물론 인문 고전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저보다 뭐 깊게 읽고 많이 읽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근데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고독인이라는 동아리를 창립하기 전에 그냥 어디 하나 들어가 볼까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동아리가. 그래서 그냥 하나 만들기로 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누구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인문고전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 뭐 스티브 잡스 때문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우려스러운 게 인문고전 읽는 거를 하나의 또 스펙으로 보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지금 인문고전을 읽어놓으면 기업 면접 때 할 말이 생기고 그래서 인문고전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좀 정말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그러니까 인문고전을 혼자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라든지 뭐 스터디 그룹 같은 게 하나의 문화처럼 이렇게 계속 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시니어분들이 그런 쪽으로 잘 유도를 해가지고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자기계발서나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꿈이 생겼어요. 생겼다고 이게 제 꿈이라고 이제 믿고 그 꿈을 향해서 계속 대외 활동도 하고 하다 보는데, 이게 뭐지,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인문고전을 접하게 된 계기였고, 계속 이제 인문고전을 접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니까 이제 제 꿈이 확실히 생기게 됐어요. 그 꿈은 이제 다시는 안 바뀔 것 같고요. 이유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인문고전을 접하고 접하기 전과 접한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 꿈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 같습니다.